샘물님. 네. 이게 그 옥금강의 최고봉이라는 천정. 천정. 예. 와.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천정. 그러니까요. 네, 천정 분갈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네. 그런데 빵은요? 빵 이걸로 만드세요. 어? 저 빵은 안 만드는데? 그럼 빵을 누가 만들어요? 어? 우리 빵철 트리지요. 우리는 아 빵은 예, 또 보증조식 예, 우리 샘물님이 만드시는구나. 네. 오늘 그냥 아주 네. 빵빵 터지는구나. 우리 그럼 샘물님이 촉당 뭐 2-3천 한다는 천정. 우와. 천정 분갈이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빵만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손이 아주 이뻐요. 셔츠를 최적화됐어요. 네, 손이 막 많이 주물러 본 솜씨예요. 오, 주물락 주물락 이렇게. 뭘? 아니 이게 수태 빵을. 그건 왜 잘라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수태 봉 밑에 장난사라고 써있네요. 왜 절 이름을 써놨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 많은 사람들이 큰 스님, 작은 스님에서 정란사로 오는데 분갈이 할 때 이거 주물락주물락 하면 딴 생각하지 마. 천정이 빨개벗은 상태로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빨리 옷을 입혀요. 대충 내쳐고 내년이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 빵을 만들어서 수태봉을 만들어주시고 네. 이제 곱디고운 우리 샘물님. 네. 저는 어디가 곱디고죠? 목소리가 일단 목소리가 곱디고고 손도 하얗고 섬섬목수 아주 그냥 와 난초가 죽네. 네? 진짜인 줄 아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저는 한 3가닥, 4가닥을 이렇게 버뮤다에서 한겹깨지 삼각지대를 수태로 감싸듯이 삼각형으로 먼저 감싸고 그럼 뭐 식사하실 때 밥도 한 번에 3숟가락씩 드시나? 아, 주인이 난초를 조금 뭐야 햇빛이 많은 환경에서 키웠나 봐요. 목공연 형태로 목공연이 네, 탔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정난사에 와서 환경이 그래 좀 좋아요 정난사가 그죠? 네. 환경이 좋은데 와서 난초가 좀 많이 순화돼서 네. 건강해졌습니다. 네. 이 그래서... 난초의 소장자는 대한민국에 또 내노라 하시는 그죠? 네. 할렐루야님께서 난초를 소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래에서 아, 참 신기하네. 왜요? 정난사라는 절에 어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소장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비싼 난초 분갈이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촉당 뭐 2천 따져도 벌써 5촉 뭐 4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억소리가 나는데 억소리 나는 네. 이 천정을 분갈이 하기 위해서 네. 4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 네. 빵은 못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빵은 제가 만들 네. 수는 있는데 네. 셔틀이 있으니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샘물님 아까 빵 만들어 주신 분은 난초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달 저보다 한 달 빨라요. 아 기초가 엄청 튼튼하군요. 한 달이면 이게 한 달이 거쳐서 그런 거잖아.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샘물님도 수태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참 예쁜 핫도그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있어요. 빵 생각을 하는 거. 정말 핫도그 같아요. 네, 핫도그 같죠. 거기에다가 빵가루 올라온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참 맛있게 생겼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는데 난초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겨우 핫도그? 뭐 억소리 나는 난초를 갖고 샘물님 손에만 들어가면 네. 베이커리가 돼버리니까 그러게 아유 이 난초를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다 먹는 것과 연상 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파인애플 아니냐고 맞아 맞아 꼭지 따서 먹으면 되냐고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는 핫도그 아니냐 네. 진짜 잘 마시네. 핫도그 만든 적 있어요 집에서? 한 번도 없어요. 핫도그 한 번에 최고로 몇 개까지 드셔봤어요? 아유 많이 안 먹어요. 네 개? 한 줄여야지 세 개? 라면은 한 번에 몇 개까지? 아 왜 이래? 아, 저 소식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저 비빔면은 네, 하나 반 먹어요. 아 왜요? 하나는 꼭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반은 누가 먹어요? 반은 네. 무조건 만들어놓고 우리 신랑 보고 먹으라래요. 그래서 난생활도 너무 넉넉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태를 너무 넉넉하게 마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이제 겨울이니까 네. 겨울에 약간 넉넉한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면을 네. 여기 막힌 부분을 네네. 앞면으로 놓고 그렇죠. 네. 사선으로 꽂고 네. 하나, 네. 둘, 네. 셋 하면서 네.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 네 집을
혹시 그 안정적이게. 고정이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신랑 이름도 고정. 멋진 천정이 집을 언젠가 한번 키워보고 싶죠? 네. 키우고 싶은 남, 보고 싶은 남. 시크 보네요. 네. 그렇죠? 보고 만져보고 어떻습니까? 아, 진짜 뭐 난초가 안쪽이 된 것 같아요. 어? 좀 더 매겨야 되겠네. 살찌우게. 아주 그냥 귀한 난초죠. 네. 귀한 난초는 뭐 꽃부급이니까 잘 키워서. 오, 진짜입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뭐 프로 분갈이 해도 되겠어요. 네. 빵만 누가 만들어 준다면. 빵 만드는 전문은 우리 고정조 씨께서 고정된 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자, 이상 천정과 함께한 샘물 샘물이었습니다. 와.